안녕하세요. 피부를 갈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유분 분비가 줄어들면 모공이 작아지나요? 우리가 인터넷에 많은 정보를 뒤져보면 어떤 말들이 있냐면 한번 커진 모공은 절대 자연히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그리고 이런 모공이 커진 이유가 유분 분비가 많아서인데 과연 유분 분비가 줄어들면 정말 모공이 작아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오고 있는 유분 분비가 좀 감소하면 모공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라고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이제 이번 방송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영상을 들어두시면 아, 이런 경우에는 크게 넓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커지지 않는 경우구나, 그리고 유분 분비가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되면 좀 작아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아니면 큰 변화가 없을 수 있겠구나, 하면 늦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두시면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분비되는 유분 피지에 의해서 모공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들어두시면 일상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분 분비가 줄어들면 모공이 작아지나요? 모공이 실제 줄어들까요? 우선 우리가 유분 분비가 줄어드는 방법, 유분 분비를 줄이는 방법을 크게 카테고리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위적으로 약 복용,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약을 복용한다거나 연고 사용, 트레티노인 같은 거, 대표적인 상표명이 스티바이라든지 레티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연고를 사용해서 유분 분비가 줄어들 때, 또는 어떤 경우에요? 보통 유분 분비가 늘어난 사람들 보면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 폐하, pH가 그 밸런스가 깨져갖고 수치가 높아져 있죠. 그런 수소이온의 농도라든지 pH가 정상화될 때, 균형을 잃을 때, 약산성화될 때 유분 분비가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얼굴이 붉어지게 되면 pH가 높아져서 알칼리화되고 유분 분비가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일괄적으로 붉어져서 생기는 알칼리화 이런 전부 다 포함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약산성화되면 유분 분비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약산성화돼서 유분 분비가 감소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피부가 점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죠?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되거나 아주 강산화 되거나 어떤 문제가 되면 손상이 되는 건데 약산성화 된다는 거는 피부가 점점점 건강해진다,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뜻하겠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약 복용과 연고로 유분 분비가 감소하면 모공이 넓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실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닥터성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피지선 분포가 적은 사람, 즉 원래부터 피부가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 원래부터 피지선 분포가 발달 안 된 사람들, 피부가 좀 얇고 보인다, 푸석푸석하다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그 몇 개 안 되는 피지선에서 유분이 감소한다고 한들 모공이 넓어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현상이 거의 안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모공 개수가 적은 사람들은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해서 주변의 혈관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유분 분비가 많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유분 분비가 살짝 늘어나거나 막 심하게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피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푸석푸석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윤기가 나고 더 좋아지게 되죠. 하지만 피지선 분포가 적은 사람이 그런 행동들을 해서 크게 악화되지 않고 피부가 약간 좋아지는 걸 본다고 해서 피지선 분포가 많은 사람이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공이 커지거나 모공이 흉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럴까? 보세요. 우리는 몸에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몸에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게 쌓이면 중성지방들이 이런 게 쌓이거나 피부 표면에 알칼리화 되거나 하면 그거를 균형을 약산성으로 맞추려고 유분 배출이 막 늘어나고 피지화 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스스로 정상화 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데 그걸 약을 먹어서 억제를 한다거나 연고를 발라갖고 분비를 억제하면 피지선 분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억제된 만큼 아직까지 억제가 안 된 피지선에서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더 많은 유분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피지 2, 3 정도를 분비하고 있던 10개의 피지선이 한 6, 7개가 피지 분비를 더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2, 3개에서 2, 3 정도가 나오던 피지가 갑자기 6, 7, 7, 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성이 아주 억제가 안 된 피지선들의 모공들은 어떻게 돼요? 거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커지고 흉터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겠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소트레티오닌 같은 약을 먹거나 트레티노인 이런 걸 바르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게 돼요. 건조해지게 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피부에 손상이 왔거나 그렇게 됐을 때 회복되는 기전이 다 깨지는 거예요. 즉 이런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랐을 때는 여드름이 거의 안 나니까 너무 만족스럽지만 10개가 나든 여드름이 3개, 2개가 나면 그게 다 흉터화되는 거예요. 이런 약을 안 먹거나 연고를 안 바르는 사람은 갑자기 그런 여드름이 한 10개가 나다가 그 여드름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게 흉터화되지 않고 대부분 좋아지는데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하다가 여드름이 몇 개 안 났는데 그게 다 흉터화되는 거예요. 왜? 피부 안이 건조하니까 회복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 일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고 여드름이 확 줄었대요. 너무 만족스럽대요. 근데 여드름이 어쩌다가 한두 개 나오면 다 흉터화된대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지선 분포가 많은 사람들이 약이나 연고로 피지를 좀 분비되는 걸 억제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드름이 한두 개 났을 때 그게 흉터화될 가능성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드름의 개수는 좀 줄겠죠. 하지만 그렇게 났을 때는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여드름이 나도 금방 회복이 되고 흉터를 잘 안 만드는 대신 약을 먹지 않거나 연고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드름이 났을 때는 흉터화되거나 되는 경우가 드문데 약을 먹고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흉터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피지선 중에 일부만 억제가 되는 경우 억제가 안 된 피지선으로 더 많은 피지 분비가 일어나서 그 부분의 모공이 되게 커지고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고나 약을 쓰다가 온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정도로 넓지 않았는데 이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고 나서 엄청 악화됐다고 그런 어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가 보면 대부분 피지선 분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뭐예요? 또 수소이온의 농도가 정상화된다. 즉 피부가 건강해지고 정상화되면 유분 분비가 줄어들면 더 이상 모공이 쉽게 악화되진 않아요. 왜? 피지가 알갱이가 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벌써 모공성 흉터가 생긴지 즉 피지 큰 알갱이가 끼어있다가 빠진지 3에서 6개월 지나면 그게 벌써 흉터화 돼버려요. 그러면 유분 분비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 모공은 자연히 작아지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나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치료할 때 더 힘들어져요. 물론 운이 좋아서 뭐 살이 차오르는 사람도 일부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가 그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인터넷에 도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한번 넓어진 모공은 자연히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손상이 됐을 때 가능한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분 분비가 감소된다고 해서 모공이 작아지는 건 아니다. 특히 약이나 연고에 의해서 유분 분비가 감소하는 경우는 피지선 분포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모공이 커지거나 흉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소이온 농도가 정상, 즉 pH가 정상화돼서 유분 분비가 감소돼야지만 모공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늦출 수 있다. 이게 이번 방송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피지가 알갱이가 되지도 않고 유분 분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자꾸 흉터화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이 방송을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피부 표면의 정상화예요. 피부 표면이 건강해지고 정상화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안 생기고 생겨도 되게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거의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방송도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